안녕하세요. 저는 북큐레이터 조성은입니다. 2020년 서울국제도서전 얽힘 주제전에 지금 제가 큐레이팅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 얽힘을 주제로 한 방구석 북큐레이션. 그거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팁을 드리고자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재미있게 따라해 보시면서 집에서 새로운 책장을 한번 즐겨보세요. 북큐레이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새로 생긴 서점들, 뭐 동네 책방 이런 곳들에서 새롭게 기존 분류와 다르게 어떤 주제나 테마를 가지고서 구성하는 그런 서가를 북큐레이션 서가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북큐레이션을 한번 좀 이렇게 가볍게 즐기시고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북큐레이션이 뭐가 좋은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천천히 예시를 보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북큐레이션의 장점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재미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장은 라이프 스타일의 한 뭐 1900년대부터 현재 우리가 즐겨 쓰는 뮤즈나 이케아까지 연결된 부분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여기서 시작을 윌리엄 모리스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영국 이 수공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윌리엄 모리스가 어떻게 여기 그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일본인과 연결되어 있는지 야나기 무네요시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네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고 그리고 확산시킨 그런 철학자이자 어떤 사상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야나기 무네요시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 디자이너라는 그런 직무를 짜는 사람들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아트나 디자인과 관련한 사람들과 연결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시인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책장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인물 꼭 기억해 두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때 함께 했던 멤버들의 어떤 책들도 보실 수 있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건 지금 저희가 미식이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되게 확산되어 있지만 미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산진이라는 사람과는 또 이 야나기 무네요시는 되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흐르는 흐름에서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뭐 어떤 다도라던가 아니면 와비사비 그런 정신들을 보실 수 있는 책장으로 이 옆쪽을 같이 꾸몄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뭐 이유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따미준이라는 그런 뭐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포도 호텔이라는 또 유명한 호텔을 건축한 그 이타미준이라던가 그분들과의 연결고리도 여기서 같이 보실 수 있고 뒤에 또 곽은식 작가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책장을 쭉 위쪽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실 수 있는 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인물인데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찰스레 임즈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즈 책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이 사람으로 시작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제가 여기 의도적으로 사실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여기는 야나기 소리라는 버터플라이 체어로 굉장히 유명한 야나기 소리가 아들인데요. 그 아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맥락장은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뜻하지 않는 발견의 기쁨 같은 거를 이 장에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르 꼬르비제라는 인물이 이제 또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모던이라는 모던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의 그런 아이폰이라던가 그런 제품 디자인들, 모던한 디자인이 더 이렇게 정제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모던해질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영감을 받은 이런 사람들, 스티브 잡스 왜 갑자기 디자인장이 나오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뭐 스티브 잡스가 가장 즐겨 입었던 이세이미 학계 뭐 폴라 티셔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모던 디자인과는 또 완전 다른 포스트 모던 디자인이 이 시대에 한 뭐 1960년대, 70년대 이 시대를 또 아우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그 에토레 소사스가 있고 소사스와 또 연결을 주고받은 크로마타시로 책이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했는지 여기서 좀 이렇게 코멘트 되어 있는 에세이들도 가볍게 여기 배치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뭔가 풍요롭게 볼 수 있고 화보집을 보다가도 에세이를 보면서 아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무지와 조금 연결고리가 닿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후카사와 나우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던 디자인을 정말 잘 계승하고 우리나라 삼성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디자인한 걸로도 유명한데요. 이 분이 실은 지금 무지의 어떤 제품 디자인의 그 고문이십니다. 사실 무지는 단순히 어떤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고문단이라는 이끌어가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다음 차로 넘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현재 무지는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무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기분 좋은 디자인이라는 감성적인 단어를 써서 뭐랄까 사람한테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모던함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연유가 되었는지 보실 수 있는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여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시면 아마 질문도 되게 많이 생기지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무엇일까 아니면 나도 이렇게 한번 진열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지금의 라이프스타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 맥락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뭐 재미를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에서도 사실 쉽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맥락장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